야, 나도 S11 좀 써보면 안 되냐? 나만 이런 장비 주는 거 아니야? 지는 S11에다가 CRS 쓰면서? 아, 진짜 너무한 것 같아. 보고 있으면. 안녕하세요. 테이블 뮤직 스텝 바이 스텝 더 스크래치의 나우배입니다. 지난번 첩스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 지인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. 벌써 첩스를 한다고? 맞습니다. 첩스가 지난번 영상처럼 먼저 나오면 안 됐던 스크래치이긴 해요. 근데 그 전까지 계속 비슷한 유의 스크래치만 하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좀 변화를 줘봤던 영상입니다. 비슷한 것만 하면은 재미없잖아요. 그래서 첩스를 먼저 올린 거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. 지난 영상에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오늘 제가 할 기술은 트랜스폼입니다. 트랜스포머. 변신 막. 참고로 이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영상이 하나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. 디테일하게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트랜스폼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.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밀거나 당길 때 한 개 이상으로 소리를 내주는 스크래치를 트랜스폼 스크래치라고 합니다. 이렇게 소리가 있다라면은 소리가 한번 쭉 지나갈 때 크로스페이드를 이용해서 한 번, 두 번, 당길 때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다시 돌아갈 때 한 번, 두 번 이런 식으로 내어주는 스크래치들을 트랜스폼 스크래치라고 합니다. 그리고 크로스페이드를 이용하는 방법 자체도 예전에 했던 첩, 포워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손에 검지를 이용해서 한번 툭 쳐주는데 이거를 한 번에 쳐주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쳐주는 기술을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. 사실 트랜스폼은 말로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. 이거는 그냥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. 트랜스폼 스크래치를 한번 보고 오시죠. 보셨나요? 소리가 앞으로 나가고 뒤로 당겨질 때 페이더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갈 때 두 번 땄다, 당겨질 때 두 번 땄다, 밀 때 두 번, 당길 때 두 번 소리가 나는 경우를 보통 저희가 2-2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. 근데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. 밀 때 과정에서 소리를 왼손을 이용해서 밀어주느냐 혹은 손을 그냥 놔주느냐, 그게 좀 차이가 있었죠. 유심히 들어보시면 그 두 개 차이가 약간 존재를 해요. 그래서 이 두 개는 따로따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. 밀 때 소리 두 개가 온전히 나는 거, 당길 때도 소리 두 개가 온전히 나는 거를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나오는 네 개의 소리가 모두 제 소리가 온전하게 나와야 트랜스폼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자, 그렇게 미는 거 두 개 그리고 당기는 거 두 개의 동작이 다 제대로 되었다라면은 미는 것과 당기는 동작을 결합해가지고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요. 이때 주의하실 점 박자입니다.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미는 것과 당기는 동작이 뭔가 박자가 떨어진 느낌이 들죠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미는 것과 당기는 동작이 합쳐졌을 때 정확하게 그 박에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, 당길 때 소리가 어느 부분에서 빨라지면 안 돼요. 이렇게요. 미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데 보통은 이렇게 당길 때 당기는 소리에 컨트롤을 못 하세요. 그래서 예전에 베이비 연습을 할 때 미는 것과 당기는 거의 소리를 똑같이 만들어서 연습하신 적 있죠? 바로 이 트랜스폼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당길 때 당기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소리가 나게 마련이거든요. 주의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미는 거 당기는 거 합쳐서 연습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 자체도 연속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요. 자, 이렇게 연습을 하셨으면은 또 당연히 박자에 맞춰서 연습을 하셔야겠죠. 박자에 맞춰서 연습하실 때는 드럼 리듬과 내가 융화돼서 연주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잘 찾으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게 안 되면은 드럼의 리듬과 이 스크래치가 서로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통합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연습하셔서 트랜스폼의 기본 자세를 연습해 놓으시면은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 트랜스폼 기본에 응용을 하는 법을 또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